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식전 행사 진행을 맡은 저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 근무하는 원윤희 부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까지 정부가 지정한 국가 애도기간으로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세미나는 오늘날 선진국가 발전의 산실이 된 시야유신을 실증적 거시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올바른 역사평가의 기회로 삼고자 발간된 학술 논문집을 가지고 개최되는 세 번째 세미나입니다. 앞서 개최된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에 이어 오늘은 경제 분야로 오늘의 대한민국과 유신의 정치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10월 유신 50주년 제3차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힘차게 1절만 부르겠습니다. 큰 박수로 자리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로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했어요. 감사합니다. 세 번 세미나에 보니까 두 번 이상 참석하신 분들이 제법 있어서 더욱더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제 말씀 시작하기 전에 아까 우리 연구위 부실장이 언급했습니다만 이태원 사태로 돌아가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추모의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한 장짜리 문을 돌렸는데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틀 동안 새마을운동 국제심포지엄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있는데 제가 마지막 회법 그 최종 정리하는 세션의 차례를 보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제가 이틀 동안 세미나를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박정희가 없는 새마을을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의 새마을운동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한 페이지로 읽은 정리한 게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얘기의 핵심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한 마을은 지원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마을은 버리고 가겠다. 앞으로 자력으로 열심히 해서 참여해서 성공하지 않으면 새마을운동에 참여시키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담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이 하는 모든 해외 원조 사업은 무작정 가서 지원해주는 소위 ODA 사업을 하고 있지요. 성공한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참석한 해외 참석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와서 지원 좀 많이 해달라는 얘기를 잔뜩하고 갔는데 지원하지 마라. 혼자 잘하는 나라 더 지원해줘라. 그러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이 다 녹아있다. 그리고 이제 그 뒷장에 보시면 이제 또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 지침서라고 해서 친필로 그냥 고치고 하면서 만들어낸 그 한 10여 페이지짜리 자료가 있습니다. 유엔의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또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가 있냐? 왜 내가 새마을운동을 하냐? 그 이유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이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5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이 사상은 거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나는 반드시 새마을운동을 해야 되고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또 이유는 오늘 제가 박정희 대통령 경작에 대해서 그냥 한 10분 정도 제가 개회사 대신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학은 반드시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상을 주지요. 근데 노벨상을 받는 사람은 전부 다 학문, 학자들이 맞습니다. 근데 경제학은 그 학문이 국민을 번영하기와 국가가 번영해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이제 나오고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경제학 학문이 얘기하는 대로 해서 경제발전을 이루고 성공한 나라가 있느냐. 사실 좀 꼽을 수 없단 말이에요. 월드뱅크나 IMF에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도 그 혜택으로 성공해서 선진국 된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경제학이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60년, 100년 사이에 유일하게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학자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선진국 반열에 가는 기초를 닦고 밀어놓았으니 이렇게 세웠으니 이거야말로 실천적인 경제학을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박정희 대통령이 사후지만 이분한테 노벨상을 주는 것이 경제학이 앞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새마을운동도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니 그랬더니 그 국제심포지엄에서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 경제 세션이기 때문에 박정희 경제학은 무엇이고 국가를 어떻게
번영하게 했으며 그 의미가 유신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기본 철학은 많은 연설물 중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게 이겁니다. 첫째, 한국의 스스로 동의를 뚫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교인은 아니셨어요. 물론 어렸을 때 주일학교는 많이 다니고 했다는 말은 있지만 이 말의 핵심을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뭐 어디서 연유했는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한 번도 내가 이거 어디서 이거를 얻었다 이걸 이해하게 됐다는 걸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거기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뭐 이성 모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됐다는 얘기를 한 사람도 있지만 제가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3인의 그 하인의 얘기입니다. Three servants. Parable of Three Servants라고 해서 달란트 이야기라고 나오는 것이죠. 하늘나라 하느님께서 3인의 하인을 불러놓고 내가 장기 출장을 가니까 집을 잘 봐라. 그러면서 달란트라고 하는 돈이죠. 달란트, 탤런트라고도 하지만 이게 달라하고 아주 유사한 거예요. 그 말을 똑똑한 놈한테는 5개를 주고 두 번째 똑똑한 친구한테는 2개를 주고 세 번째 하인한테는 하나를 줬어요. 그 떠나서 멀리 갔다가 한참 뒤에 돌아와서 사물을 불렀어요. 어떻게 돈을 썼냐. 첫째 하인이 5개를 받은 하인이 와서 저는 이걸 열심히 투자를 해서 10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잘했다. 두 번째 하인이 와서 2개를 받은 하인이 저는 4개를 만들었습니다. 아 너도 잘했다. 셋째 하인은 하나를 달랑도 그냥 들고 왔어요. 저는 이게 말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열심히 안 한 사람이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누가 훔쳐갈까 봐서 땅에 파묻었다고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라고 그랬냐. 메스터. 야, 이 바보야. 돈을 받았으면 이자로 갚아야 될 것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뭘 불려야지.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이리로 내놔라.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주는지 알아요? 5개를 10개로 불린 하인한테 이건 네가 앞으로 관리해라. 그리고 하인은 어떻게 하지 않아요? 어둠 속으로 쫓아냈던 거예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은 물론이고 수출진흥정책, 중화공정책, 국가 모든 정책을 할 때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이나 개인한테 열심히 지원하는 게 나라를 일으키는 길이다. 늘 이 얘기를 대통령이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기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날 같은 세상이 되면 말이에요. 대통령, 하느님께서 너 세상을 모두 다 수고했다. 이제 달란트가 제일 잘한 사람이 10개, 두 번째 사람이 4개, 마지막 사람이 1개 있으니까 15개 되지 않았느냐. 얼마나 고정들 많이 했니? 5개씩 공평하게 나눠 갖자. 잘 들으세요. 오늘 전 세계가 이 평등이라는 이념 속에서 하는 게 이 일입니다. 그래 나눠줬다고 하면 다 행복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느님이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누가 일을 하겠어요. 다 땅속에 파묻었다 가져올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미 나는 사회주의 안 한다. 평등 안 한다. 이거를 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진성 자본주의라고 봐요. 차이가 성과에 따른 차이를 두는 것만이 사람을 동기부여하고 제대로 일을 하게 한다. 대통령님께서 61년에 5.16 혁명을 하시고 10년 가까이를 농촌개혁을 위해서 의식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때가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다음 해가 또 나오고 그래서 대통령이 안 되겠다 이거는. 그래서 말하자면 성과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지원해라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새마을운동을 했고 그게 성공을 가져왔는데 그게 바로 진성 자본주의 원리를 제대로 실천한 것이다. 근데 이런 그 원리는 동서양에 많이 있습니다. 공자님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 소위 제 조상님도 좌구명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2500년 전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한문으로 얘기를 가져왔는데 결국 다르지 않고는 인간도 그렇고 세상 모든 이치가 서로 다름을 다르게 인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이 창출될 수도 없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이미 나와있던 거예요. 그게 오늘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는 오늘날 다 평등이라고 하는 이념으로 차이를 다 없애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근데 이게 사실은 종작자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시장이 하는 일이다. 이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선택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 과정이 뭐냐? 이게 선택해서 남을 차별하는 거예요. 삼성이라는 기업은 우리가 삼성한테 많이 돈을 지원을 했기 잘하는 물건을 많이 사, 잘하니까 계속 삼성한테 물건을 사서 키워주니까 되는 것이죠. 시장이라는 건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이나 개인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장치란 말이에요. 스스로 돕는 데를 돕는 것이죠. 이게 하느님이에요. 시장이 이 기능을 잘해야만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고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논리로 얘기는 안 하지만 시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이치를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하는 셈이겠죠. 어쨌든 시장이 하느님과 같이 잘 해주면 좋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수천 년 동안 시장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교환경제는 농경사회에서 있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었고 역사에 항상 시장이 있었는데 경제발전은 자본주의 시대밖에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시장경제 안 하는 나라가 있나요? 근데 다 잘 되나요? 안 되잖아요.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차별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 차이를 인정한다는 기본 개념, 무엇을 기초해서 그 사람의 자주, 노력, 성과에 따라서 차별한다는 이 원리를 빼버리면 인간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오늘날의 어려움을 만드는 것이다. 제가 아까 새마을 운동할 때 하나 더하기 하나는 이보다 크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오늘날에는 복잡성 과학이라는 학문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글로 바뀌고 있죠. 경제학도 복잡성 과학도 뭐 학문이 다 글로 가고 있어요. 뉴턴 시대의 연력학 제1법칙이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기초해서 모든 학문이 말만이 만들어져 왔는데 그런 게 아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가 아니고 항상 사람 경우에 따라서는 2보다 클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소위 말하는 카오스 이론이 되고 나비 효과가 된 겁니다. 대통령님이 그 저 뭡니까 새마을운동할 때 가는 데마다 얘기를 했어요. 협동해라. 그럼 또 큰 힘이 나오는데 혼자는 안 된다. 응? 그렇게 해가지고 새마을운동을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했고 새마을운동 하면서도 열심히 한 마을을 지원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동기부여를 통해가지고 그 소위 말 시너지를 빨리 극대화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기업주의가 나와요. 박정희 대통령은 기업제일주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이 그 기업제일주의의 기본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2보다 크게 되려면 기업이라는 조직 같은 것이 시장과 동시에 발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발전하지 않으면 시장은 성장할 수가 없죠. 대통령님은 일찍부터 하지 말라니 많은 경제학자들이 시장 얘기만 하는데 아니야. 기업을 키워야 될 것 같아 하는 생각을 늘 했던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예는 얘가 좀 시간이 좀 허먼 칸이라는 분이 대한민국에 자주 왔어요. 미래학자 유명했었죠. 미국 분인데 리서치 센터가 50대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걸 창립한 사람인데 대통령하고 가까웠어요. 대통령한테 와서 당신 군사학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10여 년 만에 대한민국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경제 잘 모릅니다. 당신 말 맞다 난 군사밖에 모르는데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나라를 일으키려고 경제학자들 다 만나봤는데 우선 경제학자 중에 부자 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 얘기 들어보면 실물 경제를 아는 것 같지가 않다 이 사람은. 두 번째 금융을 하는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되냐 물어봐도 그 사람들도 부자가 되지 않았지만 별로 도움되는 얘기 안 하더라. 없더라. 그런데 이게 재벌이라고 용어는 기업인들을 만나봤더니 이 사람들이 돈을 벌더라 이거예요. 기업인들이 돈을 벌더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저는 자나깨나 기업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고민하고 그걸 찾아내서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작자가 또 본 적이 없고 정치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기업주의의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그냥 뭐 어떻게 그런 기업을 키우고 하느냐. 그 모든 원인은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스스로 돕는 자한테 자원이 가도록 집중을 해야 돼요. 자조하고 자력갱생으로 자기 자신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한테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원을 집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부의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국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이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재밌는 것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가지고 이름을 날려보는 아싸 머글러라는 사람과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Why Nations Fail. 이 책의 핵심 주장이 뭔지 아세요? 충분한 정도로 중앙집권화가 안 되면 그 나라는 절대 정립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박정희는 독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정희의 선거가 이해 못하겠다. 독재자고.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쪽에서는 자원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더만, 박정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국가의 말하는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이런,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 시장이 중요하지만 시장의 책임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동기를 부여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 기업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기업이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기업에 가서 일단 기업 종업원이 되면 밤낮도 없이 일해서 남보다 성공하지 않으면 절대 기업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라는 거는 잘하는 사람을 더 대접하고 생산성이 높은 사람을 더 대접해서 해야지만 기업이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건 자동적으로 자주 하는 사람만 지원하는 장치예요. 대통령이 기업주의를 통해서 기업주의를 도입해서 기업을 육성하고 동시에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서 정부, 말하자면 아까 그 스스로 동자를 돕는 이 프린시플, 이 룰을 강력하게 집행을 한 거죠. 생활운동할 때 잘하는 마을 먼저 지원해야 된다고 했더니 정부의 관료, 장관, 정치인들이 다 나서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서 합소를 했습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대통령 식으로 했다가는 틀림없이 다음번에 정권이 넘어갑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잘하는 마을 지원하고 안 하는 마을 빼겠다고 그러니까 표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좋아. 내 정권을 내주는 안이 있어도 이건 직접 해라. 이거는 김정년 비서실장이 직접 저한테 확인해 주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3대 축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정부, 기업, 시장이 모두 다 나서서 자력갱생으로 자주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도우면 그 나라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게 저는 대한민국의 건국사상이라고 감히 얘기를 하고, 이게 박정희 경제학이다. 이 이론을 가지고 가면 어느 나라도 이렇게 설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 망하는 나라는 이 셋 중에 뭔가 반드시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기업을 규제하고 있거나 정부가 힘이 없거나 동력이 없거나 시장을 규제해 시장 작동을 안 하거나 대부분 다 그런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이 이론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시장 체제를 만들었고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기업주의를 얹히고 그 다음에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통한 국가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건국사상을 만들었더니 대통령 돌아가신 이후에 5.5공화국도 무슨 일이 벌어졌냐. 기업을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1985년부터 대기업 규제 정책이 들어오면서 기업 제일주의가 약화되기 시작했다고. 중소기업을 키운다고 했지만 중소기업 전부 다 N분의 1로 나눠주고 절대 잘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지난 30, 40년 동안 성장해서 대재벌이 된 기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IT 기업 한두 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5 때 정부의 역량이나 이런 건 유지가 됐지만 박정희 대통령까지 건설된 대한민국의 건국사상이 약화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민주화되면서 경제민주화가 들어오고 정부의 힘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정부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기업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시장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경제적 차별화는 어떻게 되냐. 평등주의로 다 바뀌어가지고 오늘날 평등이 온 세상을 지배하니까 자유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얘기하지만 그 자유를 하면 불평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자유의 당연한 결과는 불평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국민은 평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다. 실제 국민은 잘 하고 계신지 몰라요. 또 오늘 대한민국이 건국 사상이 다 해체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완벽하게 해체될 운명에 처해 있는데 다행히도 윤 대통령이 오늘 나서서 자유부터 들고 나왔으니 천만 다행인데 그 다음에 그럼 박정희의 기업주의를 살려내고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회복해야지만 대한민국의 G2를 지향해서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미나는 우리 한승희 박사님이 발표하는 건 바로 이 정부가 어떻게 해야지 강력한 자원 이용의 집중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그 얘기를 가지고 왔고 우리 수익종 박사님은 기업주의를 반대해서 농업을 가지고 성장해야 되겠다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 전 김대중 그때 그 당시를 비롯해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농업 중심 국가로 가자는 그 사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말하자면 기업주의와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장의 차별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야당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유신이라고 하는 그 정치 체제를 출발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오늘 아마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썼지만은 이게 여러분들 시간 쓰면서 오셨는데 박정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하는데 궁금했을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을 그립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숨어있는 뒤 그 스토리를 보면은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분이 아니셨을까. 그리고 저는 그거를 정리해서 학문적으로 경제학 이론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제가 말하는 한국의 건국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늘 개회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저 사회자님 제가 좀 시간을 썼는데 잘 좀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